안녕하세요, 용이니티입니다. 오늘은 브로큰립 늘림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별도의 실로 늘림 영상을 촬영해보려고 했는데 여러 색으로도 떠보고 여러 실로도 떠보고 여러 바늘 두께로도 떠봤는데 이 브로큰립 무늬가 잘 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브로큰립 가디건을 하나 더 뜨려고 이 스와치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스와치에서 무늬가 제일 잘 살길래 이 실로 가디건을 뜨면서 늘림 영상을 촬영해 보려고 합니다. 브로큰립 늘림은 세 가지만 유의해 주시면 어렵지 않게 패턴을 맞출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 한 코 고무뜨기를 진행하는 요 안면, 안쪽면 기준으로 레글런 코는 항상 안뜨기를 유지를 해 주셔야 합니다. 안뜨기를 유지를 해 주셔야지 이렇게 레글런 코가 V자 모양으로 메리아스 뜨기 무늬가 계속 지속해서 나올 수 있고, 두 번째는 코수를 잡으실 때 홀수 코수로 잡아주셔야 합니다. 도안을 그대로 따라 하신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도안 게이지와 맞지 않아서 코수를 변경을 해서 진행을 하시는 분은 소매 코수도 요 뒷판 코수도 홀수로 맞춰주셔야지 겉뜨기로 시작했을 때 겉뜨기로 끝나고 안뜨기로 시작했을 때 안뜨기로 끝나게 무늬가 대칭을 이루게 되고, 또 요 레글런 선을 기준으로 좌우가 같은 코가 되어야 합니다. 안뜨기로 끝이 났으면 안뜨기로 시작을 해야 하고 겉뜨기로 끝이 났으면 겉뜨기로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렇게 레글런에서 같은 모양이 이렇게 동시에 뻗어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내가 겉뜨기로 뜨기 시작해야 하는지 안뜨기로 시작해야 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요 앞면에 선명한 무늬를 따라서 보시면 됩니다. 이게 메리아스 무늬라서 안뜨기로 떠줘야 하니까 안 겉 지금 겉뜨기를 떠야 할 차례입니다. 겉뜨기로 뜨기 시작할게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겉뜨기로 시작을 하면은 홀수기 때문에 레글런 코 전에도 겉뜨기로 끝나게 될 거예요. 이렇게 겉뜨기로 끝나게 됩니다. 겉뜨기든 안뜨기든 상관없이 레글러는 항상 안뜨기로 맞춰주시고요. 대칭을 맞추기 위해서 또 겉뜨기로 시작을 해줍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겉뜨기로 끝나게 되고 레글러는 안뜨기로 항상 맞춰주고 또 대칭을 맞추기 위해서 겉뜨기로 시작을 해줍니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겉뜨기로 끝나게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규칙만 이해하시면은 늘림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이번에 매 파트마다 겉뜨기로 시작하고 겉뜨기로 끝이 났잖아요. 그러면은 겉뜨기 늘림 단을 통해서 새로 생겨나는 코들은 안뜨기로 시작을 해서 안뜨기로 끝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레글런 코는 항상 안뜨기인 거를 유지를 해주셔야 해요. 그렇게 계속 반복을 해주시면 이렇게 겉뜨기, 안뜨기, 겉뜨기, 안뜨기 이렇게 무늬가 규칙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드리고 싶었는데 쉽게 설명이 됐을지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이 영상 보시고 살짝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시다거나 하시면 편하게 댓글로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이 영상 보고 브로큰립 가디건 예쁘게 떠서 같이 봄에 입고 다니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쁜 브로큰립 가디건 완성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